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이 지연 끝에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5,500만 원을 부과하고 1년간 신산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직접 암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이라며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519건 중 가운데 496건에 대해 암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. 또 삼성 SDS에게 용역계약 지체 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선 업무처리 절차 기준 개선 등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.